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확 바뀌었습니다. 개장 전에 굵직한 이벤트 나오면서 반도체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쪽,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강세 움직임을 켜고 있습니다. 이 유례없는 사실 어닝 쇼크인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전반이 좀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적 외에도 이 감산과 관련된 내용 나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쇼크 나왔습니다. 6천억 발표됐는데요. 오히려 시장이 그 부분에 더 환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설명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감산이죠.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장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하이닉스 가장 최근 좀 수혜로 떠오르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은 그 외에도 단기적인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R&D 투자 비중도 확대 나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이제 투자와 관련되는 비메모리 쪽들 하고요.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오늘 기판주들까지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라든지 심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하나 머츄얼즈 이런 부분들, 뭐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다 해서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섉터 안에서는 기판 섹터주들, DDR5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감산 안 한다,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 계속 얘기했었는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했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감산하면 반도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올해 최악의 저점을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리딩 속에서 관련주들, 부품 소재주들, 장비주들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약속했었던, 투자를 계획했었던 그쪽 섹터 쪽에서 흐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DDR5 관련주들 좀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주들의 강세가 오늘 더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가 안된 거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기존에 얘기를 했던 게 기술적인 감산이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인 감산이 아니라 직접적인 감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라인 운영을 최적화하고 엔지니어링 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게 다고 하향 조정 중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쭉 내용 나온 것만 보더라도 DDR5 쪽의 전환에 따른 생산 비중 이런 부분들의 공급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라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서는 뭐 얼마까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고요. 뭐 약간 온화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약간 뭐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멘트를 줬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더 시장에서 긍정적이고, 특히 DDR5 쪽, 요쪽에 대한 딱 찍어서 얘기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고, R&D 투자 비중 확대한다, 요 부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첫 번째 키워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뭐 매일 나오죠. 이제는 안 나오면 이상한데 2차전지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의 강세입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가 또 시원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끊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 관심권 내에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에코프로 BM의 움직임도 좀 뭔가 의미 있는 것인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에코프로비엠이 왜 동시호가 때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는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에코그룹의 수급과 주가 흐름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났다라면은 이제는 대주전자입니다. 나노신소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에서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 6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실리콘 응급제 비중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시간 통해서도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첨가제 쪽들도 좀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첨부 동화기업 등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첨가제 쪽에서 그동안 좀 엔캠 주도하에 올랐고 못 올랐었던 동화기업도 좀 첨부와 함께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은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어제 P&T 급등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동안 좀 잠잠하게 쉬고 있었던 배터리 쪽들도 오늘 동참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호재성 뉴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연동하고 있다라는 점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지에논 에너지는 어제부터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오반유틱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네요. 오늘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데요. 다 2차 전지 전기차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송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시선이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권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계속 올려서 롯데 에너지 머츄얼즈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첨보 이런 쪽들까지 계속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덜 오른 기업 얘기를 하시길래 아 덜 오른 기업 뭐가 있나 싶어서 종목을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첨보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동화기업도 오늘은 한 3% 정도 오르는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요. 워낙에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 소비 섹터가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 또 이런 투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은 꽤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명동이 붐비고 있다라든지 중국 지역에서의 리오프닝 이런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장에선 전혀 회자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아직까지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럼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될지 의견 주시죠. 네, 리오프닝도 약간 좀 다른 모습?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와 고용이 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 시장 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텐다라면은 섬유 의복 섹터 되겠습니다. 이쪽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뭐랄까요 관망의 눈초리로 계속 시간을 조금 더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소비 쪽에서는 최근에 좀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게 이제 호텔신라하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계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들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뭐 저가 항공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행, 저가 항공, 카지노, 호텔신라 요 정도까지가 좀 리오프닝 수요라든지 중국에 혹시라도 이제 단체 관광 열렸을 때 수혜가 가능하겠고 그 외에 뭐 소비주들 같은 경우라면은 화장품 섹터 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뭐 계속 주도력이 있는 로컬 브랜드 내에서 좀 중저가들 중에서 실적이 있는 쪽들 뭐 일부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비 섹터는 약간 미용 뷰티 섹터에서는 검증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미용 의료 뭐 기기라든지 그 외에 뭐 패치 제품들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랑 뭐 보톡스 계열들 뭐 이런 쪽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같이 어울려서 본다라면은 뭐 오늘 뭐 바이오 주식들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뭐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했던 부분들 때문에 많이 조정받고 반등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랄까요 건강과 관련되는 건기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보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좀 관심은 좀 필요하겠다. 대신에 지금 소비주들 중에서 가장 좀 지금 안 좋은 게 이제 음식료 섹터 주더라고 의복 섹터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좀 확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음식료라든지 의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시장 좀 선호도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소비 지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 전반이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뭐랄까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았을 때좀 좋았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다시 보기보다는 경기가 조금 좋아졌을 때 확실히 큰 수요가 될 수 있는 기업들. 뭐 오늘로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도 다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서만 본다라면은 뭐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뭐 타이어 계열들도 뭐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소비 쪽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실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약간 좀 선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필수 소비재보다는 오히려 선택 소비재 내에서 좀 덩치가 큰 것들 중에서 그동안 소비가 없었다가 이연 수요가 생기는 것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소비재 볼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선택 소비재 내에서 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보도에서도 기사에서도 보면은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든다, 지갑을 닫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소비가 잘 이루어지게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수요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꾸준히 쓰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확 개선되는 개선점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소비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위축됐고 소비가 없었다가 소비가 갑자기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소비주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행은 한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반드시 해외여행은 올해 꼭 나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소비들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가 안 되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다가 혹시라도 이제 풀어줬을 때 우르르 몰려들었을 때 그 기대감이죠. 그게 이제 카지노라든지 이제 면세점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인 거고. 항공도 아까 말씀드린 내가 꼭 해외여행 한번 가겠다.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그동안 좀 힘들었었고 금리가 높아서 부진했었던 부분들 속에서 전기차 가격 다운되다 보면은 뭐 한번 사볼만 하겠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가전도 계속 안 사고 이러다가 일단 이거는 안 사고보다는 계속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재고가 조금 떨려 나간다는 부분에 좀 초점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휴대폰을 지금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뭐 뭔가 지금 요새 가격 할인도 많이 하고 뭔가 좋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흔하게 사고 팔고 사고팔고라면 좀 그런데 흔하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었던 부분보다는 뭔가 한번 큰맘 먹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주들이 최악의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소비주들은 조금 그렇게 좀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해서 골라보자.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